안녕하세요, 예그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소에서 나온 바이올렛 시리즈 있잖아요. 거기 중에서 네일 관련된 거를 구입을 해왔습니다. 네일 파일도 있고, 뭐 네일 스티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네일 컬러랑 이렇게 글리터 세트만 사왔어요. 먼저 네일 세트를 보면 세 가지 색깔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연보라색, 진한 글리터, 진한 보라색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컬러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엔 제가 이거를 사지를 않으려고 했어요. 이런 보라색은 조금 색깔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조금 너무 쨍한 보라색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안 사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나왔는데 안 사기에는 조금 뭔가 아쉬워서 아트를 해봐야지 하고 구입을 해봤습니다. 글리터는요, 1,000원입니다. 1,000원인데 이렇게 6가지 글리터가 들어가 있어요. 글리터도 약간 보라색 느낌 나는 글리터들이 들어있는데 우선 얘네 둘은 AB 컬러. AB 컬러의 이런 원형 글리터들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커다란 보라색 원형 스톤이랑 이거는 보라색 자개 글리터죠. 이렇게 들어있고, 그리고 보라색의 보트 글리터랑 이 반짝이 모양 글리터는 자주색 같은 보라색이죠. 이런 색깔의 반짝이 모양 글리터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이소 바이올렛 시리즈를 가지고 한번 아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엄지에 진한 보라색 글리터 컬러를 투콧해서 발라주세요. 처음에는 컬러가 너무 진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발라보니까 엄청 예쁜 컬러더라고요. 검지랑 중지에는 연보라색 컬러를 투콧씩 해주시면 돼요. 다이소 일반 네일이 원래 좀 너무 빨리 말라버려가지고 바르기가 힘들었는데요. 저번 벚꽃 시리즈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진짜로. 그래도 좀 깔끔하게 바르기는 힘들더라고요. 소지에는 엄청 진한 보라색 컬러를 투콧 해주세요. 진짜 딱그 울트라 바이올렛 그런 색깔이더라고요. 이제 검지에 탑코트를 얇게 한번 발라주시고요. 탑코트가 마르기 전에 글리터들을 올려줄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글리터 중에 자주색 반짝인 모양 글리터랑 AB 컬러 원형 글리터를 올려줄 거예요. 반짝인 모양 글리터들부터 몇 개만 올려준 다음에 빈 부분에 AB 컬러 원형 글리터를 올려주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보라색 자개 글리터를 사용할 거예요. 자개 글리터는 조각이 이렇게 좀 크게 들어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를 좀 조각을 내가지고 작게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조각들을 작게 작게 부숴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제 약지에 탑코트를 한번 발라주시고 탑코트가 마르기 전에 자개 조각들을 올려주세요. 약간 퍼즐을 맞춘다는 느낌으로 조각들 모양을 대충 맞춰가면서 붙여주시면 돼요. 잘안 맞아도 그냥 느낌으로 대충 올려주시면 예쁩니다. 자개가 예뻐서 예뻐요. 원래 자개 네일아트는 이렇게 자개를 올린 다음에 금색 호일을 찢어서 올려가지고 하는데 다이소에는 금색 호일이 없어가지고 자개만 올려봤어요. 그래도 이렇게 해도 나름 예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탑코트를 발라주세요. 검지랑 약지에는 글리터들을 올려가지고 탑코트를 다른 손톱들보다 조금 더 해서 발라줬는데요. 그래도 조금 울퉁불퉁한 것 같아서 탑코트를 두번 발라주었습니다. 이거는 탑코트를 바짝 말리고 나서 위에 탑젤을 발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탑코트를 모두 바르고 말려주시면 다이소 바이올렛 시리즈 네일아트 끝! 여러분, 오늘은 제가 다이소 이 바이올렛 시리즈를 가지고 네일아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이소의 이 컬러들만 가지고 한게 아니고 글리터도 몇개 사용을 해가지고 아트를 해봤습니다. 자,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요. 이게 컬러 자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다이소 네일아트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발색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빨리 말라버려가지고 제대로 바르지가 않았거든요. 조금 나아졌어요. 좀 낫긴 한데 그래도 잘 안 발립니다. 그리고 이 글리터는 괜찮아요, 그래도. 그리고 제가 이 글리터랑 이 진한 보라색 이 색깔이 너무 진해서 좀 촌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라보니까 색깔이 예쁘네요. 이 쨍한 보라색도 사용해서 아트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일반 네일아트를 할 때는 이런 글리터를 잘 안 올려요. 왜냐면 쉽게 떨어질 것 같아서 아트를 하신 다음에 이 위에 젤... 아, 안 돼. 긁었어. 긁었다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위에 탑젤을 바르시면 좀 더 지속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이 두 개만이라도 그렇게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되게 진짜 바이올렛 시리즈 네일처럼 나와서 마음에 드네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